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골프를 배우게 된 동기가 이제 남편이 하다 보니까 남편이 하라고 해서 하게 됐고요. 골프가 너무 좋은데 좀 이상하게 좋기만 하지 그냥 늘지가 않아요. 그런데 아는 동생이 하게 됐어요. 그 동생은 너무 운동을 좋아하는 동생이었는데 매일 저보고 그냥 데리고 다녀서 이렇게 그냥 더 열심히 하게 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두상미페이크라는 게 생겨서 너무 좋고 스크린에 푹 빠져있다 보니까 7년째인데요. 약 5년은 그냥 시계 옷처럼 그냥 확 갔다만 했고요. 열심히 하는 거는 2년째이고요. 딸만 둘인데 큰 딸은 시집을 보냈어요. 작은 딸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. 근데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결혼을 안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걱정이에요. 큰 딸을 시집을 보내보니까 사이가 너무 예뻐요. 그래서 사이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. 비교도 할 겸. 그냥 저는 공무원이 참 좋아요. 엄마의 희망상. 왜 그러냐면 제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. 봉사단체를 여러 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많은 활동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좋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 또 저희가 이제 남편은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같이 코로나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. 그런 걸 보면 공무원이 제일 적당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는 연습은 시간이 되면 무조건 나오고요. 밖에 필드는 자주 안 갑니다. 어쩌다 가물에 통나듯이 가고 스크린은 시간만 되면 하려고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스크린을 하면 일단 더울 때는 시원해서 좋고 추울 때는 따뜻해서 좋고 또 재미도 있고 좋습니다. 무조건 좋아요. 저는 그냥 시간 일단은 골프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물론 이제 돈이 좀 여유가 된다면 젊은 친구들도 하는 게 좋다.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당구 치러 뭐 이렇게 간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골프가 더 나은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다른 운동은 안 해봤지만 골프가 처음이다 보니까 다른 거에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나의 그냥 혼자만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나의 골프란 나의 힘, 제일 뭐 보배라면 뭐 가족이지만 가족 다음에 골프인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소중해요. 그냥
이제 저희 작은 딸은 엔지니어예요. 대학 나와서 처음으로 4살을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여자를 뽑았어요.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여자 혼자였었는데 지금은 딸은 더 좋은 데로 이직을 해서 엄마로서는 참 좋고 딸은 멀리 다녀서 힘은 들지만 저는 그냥 인정받는 것 같아서 우리 딸이 참 대견스럽다고 생각을 해요. 그냥 미래 사육감은 그냥 뭐 서로가 그냥 존중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사위라고 생각하고 얘기해 주시죠. 애기 사위. 아 근데 아직 생각을 안 해가지고 이게 두 번째 사위한테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해? 공무원 빨리 오라고. 공무원 빨리. 공무원. 근데 애기 오라고 딸이 좋아해야지. 그럼 뭐 본인 상이고 어머니 마음을 얘기하면 되죠. 그냥 운명이라면 만날 거라 생각합니다. 이왕이면 공무원. 이왕이면 공무원. 그래 공무원 사이가 1등이다. 신효 화이팅! 감사합니다.